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굉장히 손상이 심해요. 심하고 그다음에 곱슬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 말씀이 전문가 용어로 수세미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커트로 정리를 한 다음에 피카에 있는 C라인에 있는 CA 펌제를 가지고 드라이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 드라이펌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디자인 커트를 한 다음에 지금 CA를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CA 네, 도포해서 제가 10분 열처리 한 다음에 직 아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세미 같은 머리였는데 일단 정리 어느 정도 하고 CA를 가지고 직 아이롱 해보겠습니다. 뿌리 더블 직 뿌리 하겠습니다. 자, 직 뿌리 아이롱 전용 13mm입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45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전용 아이롱 미기 10mm입니다. 13mm로 한번 하시고 자, 여기서 예전에는 90도 각도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45도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넣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리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더블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뿌리 아이롱의 직뿌리 뿌리 살리기입니다. 더블로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자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길게 뜨세요. 그래서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이대로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줬죠. 이 상태에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더블입니다. 10입니다.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한번 훑어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뿌리를 살렸다면 지금 글러브 뚜껑이 자 완전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리면서 옆으로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지금 뿌리를 살렸습니다. 살린 상태에서 고객님이 약간 그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약간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이에요. 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 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약간 곱슬이 있어서 제가 결 작업식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네. 와, 예. 보이시나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네, 이렇게 해서 결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세요.
얘도 똑같아요. 수분이 말라 이렇게 건조돼야 되겠죠. 자, 위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좌측 파트도 지금 꽃술이 심하세요. 그래서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을 잡아주세요. 직 볼륨 매직은 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윤기 굉장히 나죠? 이 상태에서 후카에 19mm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장갑을 꼈냐면 지금 머리에 펌제가 있어요. 예, 환원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장갑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직아이롱 하실 때나 직펌, 직뿌리펌을 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륨 매직기 꼽술이 심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기로 한번 결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눈기 굉장하죠? 자, 여기서 19mm를 가지고 천천히 똑같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딱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곱슬이 있으니까 한번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결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자, 빗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빗이 머리카락의 그 아이롱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 지금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mm예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네, 벌써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계속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시고 자,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륨 매직기로 직 볼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직 볼륨도 되겠죠?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 19mm 아이롱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아이롱에. 그 다음에 뛰지 마시고요. 그대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때요? 펼쳐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결도 보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또 예쁘게 해서 또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시겠어요?
그대로 팔날 들어주시고요. 파카에 떠올립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한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 자,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됐죠? 리치만큼 정확하게 나왔죠? 이 로트만큼 리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PV를 가지고 2차 등점점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로 열처리 한 후에 이렇게 파지 3장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로 5초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씹어주시면 머리가 균일한 니치가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원색을 조금 더 강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 연예인 덮개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직폼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강한 컬을 균일한 니치의 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